아침부터 사이좋게 붙어있는 분야. 오늘은 어딘가 차분해 보이는 둘이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시작된 딸의 돌발 행동. 그러나 오늘은 아무 걱정 없이 마음이 편안하다.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는지 남편이 혼자 김딸을 보겠다며 잠시 놀고 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자유다! 아빠 우리 놀자.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놀자고 보채는 김딸. 과연 남편은 무슨 꿍꿍이가 있어 김딸을 혼자 보겠다고 한 걸까? 짜잔! 우와! 글라스 데코로 김딸과 놀아주는 겸 서프라이즈 컨텐츠도 뽑으려는 속셈이었다. 아빠, 아빠 대머리야. 갑자기? 아빠 대머리라니. 순간 욱한 듯하다. 큰일 났는데 이거 다 안 굳는데? 글라스 데코가 생각보다 잘 안 굳는 모양. 예정을 변경해 창문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만행을 저질러버린다. 머리가 끝나면 엄마는 우와! 하면서 신발장에 넘어지고 말 거야. 다른 의미로 놀라 자빠지긴 했다. 엄마가 깜짝 놀랄 것 같긴 한데 예뻐서 놀라진 않을 것 같은데. 일찌감치 조졌음을 깨달은 남편. 대주머니가 다 했다고 할래 이거? 응.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전부 떠넘기기로 한다. 그 뒤 안심했는지 딸을 집어던지며 놀기 시작하는데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는 김딸. 그 틈에 이불 속에 숨은 것처럼 위장하고 문 뒤에 숨는 남편. 늘 느끼는 거지만 둘이 참 잘 맞는다. 그렇게 힘을 다 쏟아버린 남편은 기절해버리고 딸도 조심조심 다가와 팔베개를 하려다 아빠 힘들까봐인지 베개를 가져와 깔고 잔다. 잠시 후 잠이 영 오질 않는지 먼저 일어난 김딸. 아빠! 이내 아빠를 호출한다. 아빠 나 따라해봐. 내가 한 잔을 우리가 알거든. 한 잔을 두 잔을 세 잔을. 대체 할머니 집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니? 달려. 이번엔 아빠가 뭔가를 하려 한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팔굽혀펴기를 시켜보려 했던 것 같은데 김딸이 매달려서 심히 당황스러운 모양이다. 아빠 너무 힘들어. 결국 포기. 그 뒤에도 여러 놀이를 하다가 드디어 글라스 데코를 빨리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네, 냉장고에 넣으면은 금방 굳어버린대요. 굳은 상태로 보자. 안녕. 일처리를 한 뒤 방으로 들어가는 부녀. 아빠는 턱걸이를 하기 시작하고 딸은 아빠를 조종하기 시작한다. 딸이 아빠보다 잘하는 건 안 비밀. 다시 몸이 고된지 쉬러 들어온 남편. 하지만 아직 팔팔한 딸은 아빠를 편히 쉬게 냅둘 생각이 없다. 참다 못한 남편의 한마디. 야 아버지 쉴 거야. 아 아빠 나도 쉴 거야. 아빠 위해서 쉬지 마. 그러면 똥땡이야. 반항한 값을 톡톡히 치른다. 이윽고 냉동실에서 굳은 글라스 데코를 꺼내고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망했냐면 6살 딸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챌 정도. 이제 저녁이 되어가니 슬슬 어디야? 간다고 전화를 걸어보았다. 얼마 걸려? 5분? 아빠 왜? 엄마 5분이 온다는데? 오늘 뭐 안 발랐는데? 뭐지? 두 부녀의 움직임이 다급해진다. 엄마. 얼른 말려서 떼어버릴 생각으로 입바람을 불고 있다. 나 못 부르겠어. 야 빨리 일로 와. 빛보다 빠른 김딸의 배신. 다시 잡혀왔다. 아 어지러워. 잠깐만 일단 여기를 치우자. 작전을 변경해 일단 주변 정리를 먼저 하기로 한다. 그거? 그렇게 한참 열심히 치우고 있을 무렵 내가 돌아온다. 그 게으른 남편이 이 정도로 빠르게 뛰어 커튼을 치러 오다니 사고 친 게 무섭긴 했나 보다. 아마 이 순간만큼은 우사인 볼트보다 살짝 더 빠르지 않았을까 싶다. 문이 열린과 동시에 아슬아슬하게 정리에 엄마, 성공한다. 나 지금 뭐할게요? 정리했어? 지금 뭐 했는지 알아? 이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완벽 범죄였을 텐데 갑자기 시작된 김딸의 돌발 행동으로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다. 아 이걸 숨기고 있었네. 아! 창문은 아무래도 좋았지만 커튼에 물감이 묻은 걸 보고 이성이 날아갔다. 이때 몰라. 남편이 혼자만 살기 위해 딸을 배신한다. 아빠도 했어. 얘 혼자 했어 얘. 아니야. 아빠가 아까 복숭아도 했고 바나나도 했고 꼬막도 했고 꽃도 했고 팬님도 했고 이도 했고. 속사포로 무자비하게 아빠를 참교육하는 딸을 보니 얘는 어디 가서 당하고 살진 않겠구나 라고 안심했다. 아 그래서 반은 아빠가 했다? 어! 맞아! 반은 아빠가 했어! 아무튼 오늘도 행복한 우리 집이다.